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 위인전 많이 읽죠? 그 중에서 위인전 읽고 나서 어떻게 독후 활동을 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공군 선덕 여왕인데요. 처음으로 접하는 위인전은 뭐 진직이라던가 뭐 전집도 많고 한데, 여기 보면 자, 새싹인물전이라고 출판사에서 비룡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림도 예쁘고 간단해서 저학년들이 보기 좋아요. 여기 선덕 여왕편도 있는데 이렇게 왕관 쓰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딘가 있겠죠. 이 선덕 여왕이나 위인전을 보고 나면 주로 이제 언제 태어났고 어떤 업적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죠. 그럴 땐 정말 간단한 독후 활동입니다. A4 용지는 색도화지 두 장만 있으면 돼요. 저희 어릴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짠,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두 장입니다. 두 장인데 한 장은 요렇게 물결 무늬로 칼집을 냈어요. 그리고 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덕 여왕 치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나옵니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 그런 데 보시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어머님이 붙이세요.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붙여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모란 사건이죠. 당태종이 모란꽃을 보여줬는데 이 꽃은 향기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유명해지시죠. 선덕 여왕님이 그러면서 이제 칠숙의 반란이 있었고 신라 최초로 그리고 이제 여왕이 됩니다. 그리고 쥐기가 짝사랑해서 불이 됐던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도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첨성대 지으셨고요. 그다음에 분황사 석탑이죠. 모전탑으로 유명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연호라던가 삼국통일 삼총사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선덕 여왕입니다. 그 다음에 알천장군 얘기도 나오고요. 옥문고개 왜 개구리 울었던 내용 아시죠? 요런 것들. 그리고 뭐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는 진흥왕이 만들었지만 구축목탑은 선덕 여왕이 이제 적국을 물리치기 위한 마음을 하나하나 담아서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선덕 여왕의 영정사진이고요. 그다음 비담의 난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왜 요렇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요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선덕 여왕 요렇게요. 그래서 자,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빠나 동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덕 여왕이요, 모란꽃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분황사 석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비담의 난을 훌륭히 해결했어요. 그리고 짜잔, 뭐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뒷면을 활용하는 겁니다. 뒷면에 이분이 만드신 첨성대요. 그럼 첨성대에 대한 역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제가 신나는 교과서 체험학습이라는 책을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요런 류의 책이요. 여기 보시면 경주나 첨성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첨성대를 붙이고요. 여기 보면 28단이죠? 그래서 28절, 28단, 아이고, 기본 별자리 수입니다. 28단이. 그리고 위에 거랑 밑에 거, 이거 두 단씩 빠지면 24단이라서 24절기가 되고요. 12달, 12달입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요. 해식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보현사 천문대 산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데 여기서 무슨 산을 봐요? 무슨 별을 봐요? 첨성대. 그럴 땐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여기 올라가서 별을 관측했다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럼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공해가 없었어요. 뭐 이래요. 맞죠. 공해도 없었고 빛공해도 없었습니다. 네온사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밤이면 깜깜해져요. 그리고 높은 고층 건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도 충분히 맨눈으로 별을 봤다고 합니다. 별은 굉장히 중요하죠. 농사나 절기, 그리고 일식, 월식 같은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엔 임금님이나 여왕님 자체가 하늘에 하늘과 통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건국신화에 보면 항상 왕은 알에서 태어나죠. 그 알이라는 게 동굴에서 농경사회의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의 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새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전령이라고 믿었고요. 새처럼 아래서 태어난 임금님은 전령이죠. 하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월식이나 일식, 별의 흐름 이런 걸 모른다면 그 왕은 그릇된 왕, 존경받지 못한 왕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선동여왕이 되어서 우리가 답변해 보자 이런 것. 내가 여왕이 되면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금관 그려서 여기 밑에 자기 얼굴을 그려보게 하는 것도 좋고, 여기 신라의 대표적인 유물을 붙인 다음에 이게 바로 이 보관함입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아이들과 위인전을 읽는다면 이렇게 시대의 손으로 그냥 도표 연표 이렇게 적으면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한번 얘기해봐. 아빠에게 한번 설명해 보렴. 500원을 줄게. 뭐 약간 미끼를 쓰더라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활용도가 또 하나 있어요. 이야기, 줄거리, 요약해봐. 그럼 아이들, 이러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꼬마 돼지 돌아가 발을 동동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거 거기에 나오는 그림들 스캔 뜨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출력한 거예요. 자, 돌아가. 시간 순서죠. 갔다가, 왔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했어요. 저학년이나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 소설에서 혹은 간단한 그림책에서 이야기 순서 잡기에 가장 좋은 활용도가 높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줄거리를 쓰시오. 도구가 맨 줄거리도 꼭 중요하고, 순서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독해력에 도움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간단하고 즐겁고 재밌게. 뭐든 재미가 있어야지 신이 나겠죠? 요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연대표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검색해 보시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선동여왕을 하셔도 되고요. 장보고를 해도 되고, 세종대왕님을 하셔도 되고요. 또 누가 있죠? 제가 존경하는 분은 박지효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은 열아에 갔다 온거 말고 딱히 한 일이 없으신데, 이런 식으로 위인전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안녕.